이렇게 좀 이제 칭송하죠, 거꾸로요. 국어를 얼마나 잘했으면 수학을 빵점 맞고 됐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과하고 이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있죠.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같이 하는데 약간 그런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수의적인 거하고, 아마 전혜린이 혹시 그 뇌를 부검했으면 아인슈타인과 반대가 될지 모르죠. 아마 아인슈타인은 여기가 큰 바람에 여기가 작거든요, 상대적으로. 뇌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그래서 그런지 아인슈타인이 국어를 무지하게 못해가지고 어릴 때 국어 때문에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혜린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렇다는 것을 이두 가지 케이스가 좀 말할 수는 없으나, 아, 다 발달하면 좋죠. 뭐다 골고루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뇌가 있다는 거고.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맨 앞에 전두엽이에요, 여기에. 이건 좀 운동한 신경이 있으니까 필요하고, 여기 뇌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여기 소뇌라는 건 여기 붙어 있는 건데 우리 밸런스 잡는데 중요한 거고요. 뭐다 있는데 이건 뭐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만한 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 지난 여름 갑자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그 주인공이 뭐예요? 저 여배우가 지난 여름 갑자기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그 영화가 뭐냐면은 그 조카 있어요. 이모가 있어요. 이모가 그 캐더린 헵번이고 조카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인데 몽골 필터 의사인데 신경외과 의사인데 얘한테 전두엽 절제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두엽 절제 수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두엽이라는 게 앞에 거죠. 이거죠. 이걸 이렇게 자르는 수술인데 코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막 휘저으면 돼요. 막 휘저으면 이거 잘라지거든. 전두엽이 손상되죠. 그 수술 왜 하느냐면요. 옛날에 1930년대에 포르투갈에 에가스 모니츠라는 의사가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인데. 근데 어디 가나 지금도 그런데 항상 무식한 의사가 있거든요. 씩씩하고 무식한 의사가. 그 사람이 이제 사케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원숭이 가지고 실험하는 게 나오는데 원숭이가 막 날뛰고 난폭한 원숭이가 있는데 전두엽을 딱 자르니까 얌전해졌어요, 갑자기.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얼른 와서. 그러면 사실 좀 실험 좀 해보려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환자를 잘라봤다고. 어떤 환자를 전두엽을 잘라봤겠어요? 정신과 환자죠. 정신과 환자를 막 난폭하고 난리치고 이러는 사람 갖다가 딱 자르니까 조용해졌어요, 정말 환자가. 그래서 그게 너무나 놀라워서 인간의 힘으로 뇌를 조종해서 성격도 변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실은 노벨상은 알고 보니까 괜히 받은 거예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조용해지긴 했는데 쭉 환자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주 무지개가 많아졌어요. 얌전해진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 무감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뇌졸중이 전두엽에 생겼을 때 그런 환자를 보는데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귀여운 애가 손자가 와서 깨끔깨끔 구르면 옛날 같으면 아이고 얘 귀여운 애야 그럴 텐데 전혀 무감동 이렇게 바라봐. 감정이 둔해지고 판단이 안 됩니다. 정밀한 판단이. 상황은 다 돼요. 뭐 수학도 풀고 뭐 계산도 하고 다 하는데 짝짓기 해가지고 정보를 모든 걸 입수해서 자기 감성과 뭐 섞어서 딱 디시전을 못 내래요. 이걸 시험 보는 걸 따지면은 내일이 자연을 보고 모레가 사회를 보면 오늘 당연히 자연을 공부할 거 당연하잖아요. 자연을 사회라고 있단 말이죠.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거죠. 하나하나 보면 멀쩡해. 멀쩡한 인간이죠.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걸 좀비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비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조용해진 건 좋은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뭐냐, 뭐, 판단도 안 돼. 뭐든지 못하는 거죠. 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슬슬 발견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됐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들이 자기 반대파들한테 일부러 저는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해서 의사한테 해서 그걸 수술하게 해서 폐인 만드는 그런 걸로 많이 그 사용하고 그랬죠. 그게 전두엽 절제술이죠. 그래서 아는 게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쓸데없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하고 정확한 감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죠. 제가 그 속에 있는 변연계가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건 맞는데,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좀더 어드밴스된 감정.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모르는 사람이 막 고통받고 있으면 가서 구해주고, 지하철에서 끌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좀더 넓은 세계에 그런 것이 이 전두엽이 특히 아래쪽에, 변연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고, 논리적인 판단하고 그런 것들은 위쪽에 좀 있어서 섞여 있어요, 사실은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냉철한 이성과 뭐불 같은 감정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맨날 뭐 이성과 뭐 나르치소 골드문트 그랬는데 그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 같이 섞여 있어서 어떠한 결정도 우리가 감정적인 게 없이는 결정을 못 해요. 여기 막 회사에 중역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할 때 뭐라 합니까? 아무리 학벌 좋고 뭐 공부 잘할 건데 어쩐지 인상이 이상해. 저런 애좀안 좋았어. 나쁘게 주잖아요.
그게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 기억에 붙여졌던 감성과 관계된 그런 기억에 의해서 가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판단하고 적절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전두엽을 훈련시켜야 돼요. 사실은 교육을 시키려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 교육은 뭐예요? 저는 아주 옛날에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서해안에 잡히는 생선이 뭐 갈치조기 뭐 쭉 나오고 동해안에 있는 게 뭐 꽁치명태 쭉 나오는 거 지금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하도 외워서 이제 아직도 하는데 예전에 저희 아이들은 벌써 다 컸습니다만 예전에 애들 시험 저희 교과서는 똑같더라고. 그 수십 년 동안 서해안과 남해안에 생기는 생선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요새는 온난화 따라 좀 변했을지 모르겠네요. 그거 여전히 외우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편도체와 해마 그걸 교육시키거든요. 뱅뱅부터를 외우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한 완전히 그걸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줘서 알아서 네가 판단해라. 이게 전두엽 기능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를 줘서 네가 조사를 해서 다 잘 깨서 가게 판단해서 발표를 해라 이거 하고 우리처럼 딱딱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은 아니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문턱을 못 넣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두엽이라서 원숭이는 전두엽이에요. 원숭이가 제일 머리가 좋은 동물인데 동물치고는 전체 뇌의 9%밖에 안 됩니다. 인간은 30%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불 발견하고 뭐 언어 발견하고 해서 다 전두엽으로 다 해결한 거니까 지금도 전두엽을 자꾸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분 가정에서의 생활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감성하고 판단력 전두엽을 사용해서 정확한 길을 찾아서 여러분 가정하고 여러분 그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에다가 너무나 제가 비약이 심한 것 같네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